안녕하세요. 저는 고려대 경영학과 16학번이었다가 이번 18 수능을 다시 보고 이번에 서울대 경영학과에 진학하게 된 최종경입니다. 대학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지나간 인생에 대해서 후회와 미련이 남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현역 때나 재수 때나 제 마음에 차지 못하게 공부를 한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일단 올해가 3반수였는데요. 제가 반수를 할 때, 처음 반수를 할 때, 재종반에 갔었던 기억이 났는데, 아무래도 재종반은 수업을 듣느라 충분한 자습 시간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배운 내용을 제가 체화할 시간이 충분하지가 않았고,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. 그래서 이번 3반수 때는 충분한 자습 시간이 있고, 요일별로 제가 자율적으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강남 러셀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 면학 분위기를 꼽고 싶은데요. 여기 바자관이 저는 HS반에 다녔는데 수준이 비슷비슷한 최상위권 아이들이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그리고 비슷비슷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엄청난 면학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 같고요. 저도 수능 준비를 하다가 공부하기 싫고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럴 때 잠시 주위 아이들을 둘러보고 아, 나도 열심히 해야겠다.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았었던 적이 많거든요. 그래서 저는 바자관의 면학 분위기가 제 입시 성공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담임 선생님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한번 자칫하면 페이스가 무너지기가 쉽고, 외로움도 많이 타게 되는데, 그때마다 담임 선생님이랑 상담도 하면서 멘탈도 다 잡고,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이 효과적으로 입시 전략을 세워주셔서, 저도 이제 별 다른 잡생각 없이 오로지 수능 공부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국어과의 엄성경 선생님을 꼽고 싶은데요. 제가 수능 한달 남겨놓고 되게 심적으로도 엄청 불안하고 특히 국어 과목에 있어서 어떻게 마무리 공부를 해야 될지 많이 심란해 했는데 엄성경 선생님이 잘 마무리 계획을 짜주시고 멘탈을 다잡도록 쓴소리도 많이 해주셔서 수능 막판에 정말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작년에 동아시아사 세계사를 응시를 했었는데 사탐 성적이 나빠서 입시에 실패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3반수를 할때 담임 선생님의 조언을 받아 참고를 해서 사탐 두 과목을 바꿨어요. 그래서 쌍사에서 쌍지, 이제 한지랑 세계지리로 바꿨는데 처음에는 좀 불안했죠. 왜냐하면 기존에 하던 거를 하면 개념 공부를 하는데도 그렇고, 소스를 얻는데도 그렇고,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면이 없잖아 있는데, 한꺼번에 두 과목을 갑자기 바꾸게 되니까, 저도 처음에는 멘붕이었는데, 이게 한국지리, 세계지리가 좋은 점이 또 공부한 만큼 성적이 확실하게 나오는 과목이니까, 제가 어떻게 해서든 6개월 안에, 알맞은 공부량을 달성을 하면 고득점이 보장된다고 스스로 다독였죠. 그래서 개념 같은 경우는 9평 때까지 계속 했던 것 같아요. 문제는 혼자 안 풀고. 그래서 개념만 한네번 정도 반복을 했었던 것 같고, 9평이 끝나고는 이제, 실전 감각을 늘리는데 목표를 둬서, 실전 모의고사도 따로 구해서 풀고, 그 기출 문제도, 제 나름대로 꼼꼼히 분석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보통 상위권 친구들 같은 경우는,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해보시면 알겠지만, 좀 나를 너무 닥달하는 시점이 생겨요. 왜 이렇게, 나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오를까? 수능날에는 괜찮은 성적이 나와야 될 텐데, 이런 조바심을 느끼게 되는 딱그 시점이 오거든요. 보통 슬럼프라고 하는데, 저는 슬럼프가 한 10월쯤에 왔던 것 같아요. 되게 수능 임박해서 슬럼프가 와서 저도 학원 자습하다가 뛰쳐나가고 이랬었던 적이 있는데, 그럴 때일수록 저는 집에 가서
다시 생각을 해봤는데 이것도 결국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직전 단계일 뿐이다, 슬럼프라는 것도. 왜냐하면 제가 뭐 만약에 하던 것도 하고 지독한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면 슬럼프 자체가 오지 않거든요. 그래서 슬럼프가 왔다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그 수능 공부에 몰입을 했다는 증거고 자기가 치열하게 살았다는 증거니까 슬럼프가 찾아오더라도 기쁘게 그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고 그 시기만 넘기면은 더 이전과는 완전히 환골탈태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그 시기를 넘기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게 처음에 각을 잰다? 그러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대 경영인데 만약에 반년이란 시간을 투자해서 서울대 경영을 갔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효용 같은 걸 이제 막 계산하게 돼요. 처음에 반수를 시작하기 전에.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이게 시간 낭비 같고 뭐 그 대학 한 레벨 더 올리는 게 무슨 내 인생에 큰 의미가 있을까? 뭐 사회에 나가면은 고대 경영 나왔다고 80만 원 받는 것도 아니고 서울대 경영 나왔다고 100만 원 받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반수하기 전에 그렇게 각을 재기 시작하면 반수할 이유가 없어지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지금 다니는 대학에 내가 만족을 하느냐? 원초적인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대를 졸업하고 서울대생을 만났을 때, 아, 나도 조금만 더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를 다녔을 텐데, 이런 후회가 남기보다는 그냥 6개월을 바짝 공부를 해서 실패하더라도 그때는 뭐 미련도 없을 테니까, 3번 실패했으니까.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마음 먹고 본인이 지금 시기에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